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케이시 작가님의 대시와의 키스라는 소설입니다. 헤드헌팅사의 파트너가 되기 직전 계약서 한 줄의 실수를 수습하다 구속될 위기까지 몰린 내가 선택한 것은 누숙이었다. 공소시효까지 잘 버티며 강해질 것이라 다짐하며 시작된 나의 악전 고투기. 케이시 작가님의 돼지와의 키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프롤로그. 일시적 주거 후퇴가 내 선택이었다. 그저 전략적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난 때론 노숙자, 때론 헤드헌터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노숙자다. 손에는 신문과 시사 잡지, 등 뒤에는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운 기타 케이스를 장착했다. 겨드랑이에는 낡은 텀블러를 끼워 넣어 누군가에게는 꾸밈에 관심 없는 환경보호 운동가, 가난한 기타리스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무해하고 안전한 착장이라고 하겠다. 물러날 곳 없는 내게도 품위 유지는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탄소 배출이 높은 소고기보다 닭을 좋아하니 환경보호 운동가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날 보며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원초적 두려움을 느낀다. 덕분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다. 심령사진처럼 흐릿하다. 네스호의 괴물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살아있고 동시에 죽어있다. 날 관찰하는 순간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며 유령처럼 도시를 방황했다. 난 사람과 유령의 중간 단계, 삶과 지옥의 경계에 걸쳐있는 제3의 인간으로 견딜만한 지옥, 중첩 상태에서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사형수에게도 식물 인간에게도 내게도 삶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말이다. 돈은 마구 찍어낼 수 있지만 인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소명이었다. 나보다 똑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죽어가는 기업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었다. 제4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한다. 날 축축한 바닥으로 이끈 건 한 문장이었다. 계약서의 단 한 줄, 헤드헌팅사의 파트너가 될 꿈에 한창 부풀었던 난 그 바늘 같은 한 문장에 터져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금융권 IT 부서에 연결해준 개발자가 일으킨 금융사고였는데 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보증한다는 계약서 한 줄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그 손해를 메꾸려고 잠깐 회사 자원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돼버렸다. 고학력자고 배울 만큼 배운 내 삶에서 소비한 잉크는 평균 이상이었다. 경제학 학위 수준 이상의 프랑스어, 두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게다가 본의 아니게 청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덕에 수업까지 구사할 수 있었으니까. 돌아가셔서 이젠 쓸모없지만 말이다. 아버지 말고 수어 말이다. 결국 계약서 한 줄을 채우는 잉크에 질린 난 독화살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도심의 빌딩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앤드리스 워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그저께 휴대폰 충전기를 놔두고 간 것 같은데요. 가장 바쁜 시간에 줄 서 있는 손님을 비집고 들어가 카페 점원에게 말하면 점원은 손님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스태프 전용 룸에 들어가 휴대폰 충전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어떤 거죠? 저 흰색 충전기요.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쓰면 길거리의 모든 게 공유 대상이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눈을 찌르든 낭심을 쥐어뜯든 상대를 향해 바주카 포를 날리든 상관없다. 아무리 포장해도 아름다운 패배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낙선한 대통령 후보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난 싸움을 미뤘다. 승리를 위해. 큰 경기를 치룬 경기장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흩날리니 행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배회하는 도시의 폐기물, 아니 도시의 정령들. 동물과 고차원 언어로 교감하는 취한 사람들. 차가운 여자부터 몸에 화염을 달고 다니는 화많은 노인네들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거리에 나뒹굴었다. 난 이 거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적응하는 건 곧 지는 것이기에 바삐 움직였다. 다른 노숙자들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처음은 길 잃은 행성처럼 무작위로 걸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 작게는 원자핵을 둘러싼 전자처럼 나 역시 자연의 일부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 찾은 내 원자핵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기차역이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익명의 공간은 안전한 은신처였다. 통신비를 못 내서 전화기의 기능은 없는 휴대폰이지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라면 다르다. 기차역 안에서 여러 정보를 얻고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AV를 다운로드하기도 한다. 그 이외의 시간은 주로 걸었다. 덕분에 얻은 건 날렵한 몸과 체력이다. 가난, 도주, 추락의 끝에 아스팔트가 있다지만 난 남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아스팔트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 세상 모든 로드무비가 성장 이야기인 것처럼 내게 있어 길은 곧 성장을 의미했다. 메인스트림에서 잠시 인디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노숙자들처럼 아무데서나 잠들지 않는다. 잠자리를 구별하지 않는 순간 난 다른 노숙자들처럼 되니까. 미시적 관점을 버리고 멀리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홈리스보다 엔드리스 워커로 정의하겠다. 쉼없이 뛰는 심장에 암이 없듯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을 테니까. 도심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누비며 돌아다니는 게 내 직업이라고 하겠다. 예상치 못한 성과는 덤이었다. 종종 술 취한 취객의 뒷주머니 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생존 수단이었다. 훔치는 게 아니다. 잔뜩 취한 사람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는 일종의 선불 요금제랄까? 길거리에 잠든 취객을 부축하며 요금을 먼저 취한 후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먼 곳으로 보낸다. 택시비가 조금 나오겠지만 차가운 길바닥은 아니니 나로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한 셈이다. 대한응급의료서비스 혹은 우회대리귀가서비스라 하겠다. 비싼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와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었으니까. 카페에서는 쪽잠을 자기도 한다. 업무나 음악 작업에 시달린 사람의 모습으로 잠든 모습은 부끄럽지 않았다. 와이파이도 잘 잡히고 충전 콘센트도 잘 갖춰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였다. 카페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도 정말이지 재밌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로 듣는 거야말로 뉴스보다 빠른 정보통이지 않을까? 다단계 영업을 유혹하는 사람들, 바람난 남편과 주부의 이야기, 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몰래 주식을 사라는 속삭임들, 사실과 거짓이 마구 섞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흥미로웠다. 돈이 없어도 난 고객님이다. 근처 쓰레기통에 카페 로고가 박힌 테이크아웃 컵을 버리면 바로 줍는다. 이왕이면 어여쁜 여자가 마시고 버린 컵을 들고 주문 대기줄 사이로 재빨리 들어가면
나도 카페 고객이 된다.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지만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카페에서의 내 모습은 눈치 빠른 점원이 보기에는 분명 노숙자일 것이다. 립스틱 짙게 묻은 컵을 보고도 늘 또 오셨네요 라고 다정하게 묻는 어린 점원에게 내가 해줄 게 없어 미안했다. 새로 나온 저희 케이크인데 시식해 보시고 맛있으시면 다음에 주문 부탁드려요. 친절한 점원에게 선한 표정과 감사 인사를 조용히 건넸다. 그런데 난 이미 시식용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여러 번 먹어본 적 있다. 분명 날 노숙자로 알아본 것임에 분명하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먹어볼게요. 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신선한 우유를 좋아하는 나이기에 다음엔 라떼를 주세요. 라고 속으로 말하고 웃었다. 영혼 없는 친절은 같은 자리에 기계를 앉혀도 흉내낼 수 있지만 점원에게는 나처럼 차갑고 시크한 사람조차도 녹여버리는 친절함이 있었다. 헤드헌터인 내 눈을 절대 속일 수는 없다. 친절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는 내 시선을 잡아끌어 부딪히고 말았다. 사고였다. 개연성 없이 느닷없이 치워버렸다.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으로 사랑은 담배 연기처럼 결코 숨길 수 없으니까 말이다. 사고 이후 붐비는 도심 카페는 낮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이 됐다. 고된 길거리 생활에서 느끼는 유일한 행복과 사랑의 시간이랄까? 열심히 일하는 점원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일과가 됐다. 사랑에는 세금이 없기에 열심히 사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참 고약한 게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돈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내 사랑에 세금은 없지만 소득도 없었다. 대체로 능력 없는 남자의 사랑은 비참하지만 난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다. 퇴근길 뒤를 몰래 밟았다. 집은 도심과 꽤 떨어진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집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먼발치에서도 형편을 대충 알 수 있어서 뭘 해야 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었다. 난 바로 구제시장으로 이동해 군복을 찾아 헤맸다. 이름도 모를 나라의 군복을 들추며 관심 있는 척 물었다. 군복은 자부심이 포함돼 있어 가격을 묻는 것도 부끄럽군요. 낮고 차분한 내 말에 군복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이라는 대답과 함께 환한 웃음이 되돌아왔다. 난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다. 그런데 어쩌죠? 가진 현금이 다음에 와야 하나? 희생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죠. 어느 나라가 됐든. 주인은 이미 군복을 담으며 말하고 있었다. 숭고한 애국심을 흥정하는 몹시 못난 놈이 될 뻔했군요. 이 녀석이 드디어 두 번째 주인을 찾은 거죠. 군화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으로는 온 무더기 속에 잠든 다른 나라 군복만 살 수 있었지만 걱정은 없었다. 다른 비밀 특수부대라고 둘러대면 모를 게 분명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악성 재고를 처리했던 것 같다. 서로 손해보지 않는 거래였다. 근처 화장실에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마트로 가 생필품을 가득 담았다. 카트 가득 담은 쇼핑은 오랜만에 즐기는 스포츠 같았다. 식료품과 학용품,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우유와 우유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분유까지 모조리 담았다. 돈은 없지만 걱정은 안 했다. 계산대 앞에서 서성이다. 인상 좋은 할머니가 오면 재빨리 앞에 서면 그만이다. 삑삑 바코드가 찍히고 숫자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마지막 삑 소리와 함께 캐셔가 날 쳐다보면 연습한 대사를 내뱉었다.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장착하고 손은 춤추듯 주머니를 훑고 다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 저런. 지갑을 부대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더 찾아볼게요. 아이들 간식 사서 들어간다는 게.
나라보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힘든 일이네요. 하하. 짧은 상황 설명을 또박또박 마치고 애써 어색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미소를 보내자 할머니가 날 보며 말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천천히 하세요. 이 늙은이에게 남는 게 시간뿐이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난 다시 짧은 미소를 던지고 더 화려한 몸짓으로 온 주머니와 신발 속 비상금까지 뒤졌다. 점원은 한 발짝 물러서 팔짱 끼고 TV로 전쟁 구경하듯 날 무표정하게 쳐다봤는데 마트에서 가장 당황한 건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급기야 분유를 보더니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젊은이? 나도 애를 넷이나 낳은 엄마예요. 손주는 10명이 넘지요. 할머니는 천사 같은 미소를 보내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장담하건대 산타는 분명 할머니였을 것이다. 이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찾아보죠. 할머니는 더 못 기다리겠다는 얼굴로 혼내듯 입을 열었다. 아니, 나라 지키는 일인데 이 정도는 기꺼이 돕는 게 늙은이 보람이니 당장 비켜서세요. 당장 쓱. 할머니가 손자를 겁줄 때처럼 단호한 얼굴로 혼내며 등을 찰싹 때렸다. 아,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내 등을 떠미는 할머니 손길에 마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전쟁을 끝내는 건 일방의 승리가 아니라 여성의 높은 감수성이었다. 할머니는 만족감을 채우고 난 할머니를 통해 배를 채우고 은혜도 갚을 수 있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난 손가락이 빨갛게 될 만큼 무거운 생필품들을 들고 점원집 앞으로 갔다. 내가 먹을 우유와 분유는 빼고 아까 산 학용품을 꺼내 메모를 남겼다. 세상 온도를 1도 높게 산타 할머니 협회가 근로자를 응원합니다.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자고로 선물은 받는 사람이 부담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지나치면 뇌물이 된다. 난 배를 누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노숙의 가장 힘든 점은 당연하게도 잠자리였다. 몸을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없다는 건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다. 얼추 자세가 잡히면 쪼그린 상태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는 화장실에서도 변기 커버를 내리고 잘 수 있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쇼트 슬리퍼라는 점이다. 서너 시간만 자도 거뜬하다. 잠은 죽어서 실컷 자도 된다는 게 내 신조다. 깨어있는 밤에는 자는 시간보다 더 걸어서 마트로 향했다. 밤새 걸어 도착한 대형마트 출입문이 열리면 가장 사람이 적은 가구 코너 근처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귀와 코에 휴지 조각을 박아넣고 짧은 잠을 잔다. 용변 소리에는 익숙해지지만 냄새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걸 보면 난 아직 완벽한 노숙자는 아니다. 물건을 사지 않기에 어색한 미소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하는 걸 제외하면 마트는 최적의 장소였다. 어울리지도 않는 순수한 표정을 짓는 게 고역이었지만 말이다. 새끼들아, 나 도둑 아니고 노숙자야. 잠만 잤어. 라고 말하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완벽한 노숙자는 아니니까. 외곽의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빠른 걸음으로 4-5시간 정도를 걸어야 했다. 고급차 브랜드는 외곽에 자동차를 전시했고 난 그 앞을 지나치며 공소시효가 끝난 후 멋진 차를 타겠다는 꿈을 꿨다. 배고픔에 몸서리칠 때는 미래를 허겁지겁 집어먹어야 허기를 참을 수 있었다. 마트 근처에는 빈 땅을 놀리기 싫은지 큰 옥수수밭이 장관이었는데 크고 화려한 마트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그을음이 있는 큰 주택도 빽빽한 나무숲도 눈에 띄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외곽의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어느 날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 오래 씻어야 한다는 막막함에 힘없이 걷던 중 공사장에 굴러다니는 절단기, 라카, 투명 테이프, 공업용 덕 테이프가 눈에 띄었다. 순간 눈이 번뜩였다. 라카와 자전거 조합이면 나쁘지 않다. 절단기로 자전거를 가져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덧칠하면 된다. 더구나 자전거는 공유 경제의 대표 재화다. 주인이 방임한 자전거는 내가 데려와 듬뿍 사랑을 줄 생각이었다. 물건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주인의 자격이 없고 자전거는 달려야 하니까. 유심히 지켜보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결박된 자전거를 가져와 라카를 마구 흔들었다. 녹슨 부분은 테이프를 붙이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구슬 소리와 함께 라카를 뿌렸다. 그래피티 같은 예술을 생각했지만 색깔을 섞어보니 내 미적 감각은 형편없었다. 그래도 기능만 작동하면 충분하다. 머리를 쓰면 길거리의 모든 건 공유할 수 있다. 그저 일시적인 소유권 이동 조치일 뿐이다. 내 절단기와 라카는 뒷골목 쓰레기 컨테이너 뒤에 숨겼다. 거기가 나만 아는 창고였다. 요란한 자전거 덕분에 마트까지의 거리는 2시간으로 단축됐다. 길거리는 만들고자 하면 뭐든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었다. 홈리스라고 해서 홈리스가 되라는 법은 없다. 여느 때처럼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청소부가 뭐라 웅얼거려 이곳은 이제 올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계속 뭐라고 웅얼거리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일부러 작고 연약한 목소리로 날 끌어당기는 건가? 낮게 속삭이는 육감적인 목소리는 엄연한 유혹이었다. 끈적한 촉수로 날 포획해 이용하려는 건가? 궁금증이 다 풀리기도 전에 그녀 얼굴 앞으로 가까이 한 후 되물었다. 네? 귀마개라도 끼고 주무세요. 아차, 내가 노숙자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쭈뼛거리는 손 위에 과자도 들려 있었다. 배고픔에 상할 자존심도 없어 덤덤이 호의를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둥 마는둥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과 옷깃을 다듬었는데 유심히 살펴봐도 노숙자라고 쓰여있지는 않았다. 냄새를 확인하고 옷차림을 봐도 그렇고 아, 덥수룩하게 보이는 긴 머리였다. 뭐, 그럴만도 했다. 환경운동가, 아티스트? 아니면 노숙자다. 몇 번 마주치자 우리는 눈인사하는 사이가 됐다. 바닥 생활에서의 첫 친구였다. 언젠가 하루는 또 날 부르더니 화장실 맨 끝에서 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용 비품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다른 화장실 칸에 비해서 넓었고 특히 변기가 없다는 게 좋았다. 그렇게 변기가 없는 작은 창고에서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난 따로 보답할 게 없었다. 20대 중반쯤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보통 청소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작고 깡마른 여자에게서 풍기는 포근한 모습이 대조를 이뤘다. 마트가 집처럼 편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눈에 띈 건 관리를 받지 않는 마트 주변의 옥수수밭과 많은 정원수였다.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쓰는 마트 경영진들에게는 지출 내역으로만 보였을 테니까. 시들어가는 꽃나무를 매만지며 안타까워하는 그녀에게 비료와 물을 섞어서 주라고 조언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꼭 사랑한다고 해줘요. 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비료포대 하나 들지도 못할 것 같은 본인 스스로 챙기라는 의미였지만 알아들었는지는 확신이 없었다. 여자가 대답 대신 웃으며 물었다. 악기 연주하시나 봐요. 수거함에서 준 기타 케이스를 보고 하는 말인 걸 안다. 사정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면 선을 넘는 행위로 여자는 고마움과 불쾌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세상을 열정보다 냉정으로 살아온 탓에 급속도로 차가워진 난 차오르는 냉기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아, 네. 고개 숙이자 보인 여자의 깨진 휴대폰 액정은 내 휴대폰 액정과 꼭 닮았다. 급냉한 마음이 순식간에 녹는 순간이었다. 나처럼 여유가 없어서 액정을 못 고친 걸까? 깨진 액정 화면을 보며 동질감을 느꼈다. 한 입 베어문 사과는 벌레 먹고 조금 썩었다. 우리 자주 봐요. 방금 차가웠던 태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최대한 밝고 따뜻한 조명을 켠 얼굴로 말했다. 거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음식 조달이었는데 노숙자들 사이에 끼기 싫어 주로 무료 급식소의 마지막 시간을 노렸다. 남은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뇌세포가 측은지심으로 가득 채워진 자원봉사자는 내 손에 돈 몇 푼 들려주며 돌려보냈다. 그럴 때면 못 이기는 척 시선을 내리깔고 뒤돌아 몸을 숨길 수 있는 모퉁이로 빠져들었다. 아쉬운 건 여전한 주머니 사정이었다. 측은지심의 환율은 고작 스타벅스 커피 반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길거리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위생관리와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하고 깨끗한 노숙자로 버텨야만 한다. 병든 노숙자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한다. 노숙자의 죽음은 비둘기 무게처럼 가벼워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죽기는 싫었다. 비타민C는 무료 급식만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태양의 시대의 선원처럼 몇 개월을 배 위에서만 생활하지도 않으니 걱정 없다. 비타민D 합성을 위해서는 더 넓은 피부 면적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된다. 하지만 오메가3를 챙겨 먹기란 어려웠다. 어디서 생선을 구할 것인가 고민하는 찰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인부들이 보였다. 난 그들을 보자 탁 무릎을 쳤다. 아주 빠른 시간 동안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체크했고 머리에는 이내 온이라는 낱말과 알람이 울렸다. 정상궤도에 올랐으니 안전벨트를 풀고 이동해도 좋다는 비행기의 알림음 같은 소리였다. 그럴듯한 계획들을 검토하며 빠르게 제쳐나갔고 그 끝에 도착하자 우승 트로피를 든 올해의 MVP 선수처럼 당당한 내가 서 있었다. 음식을 나누어 생명을 구합시다. 개인을 지우고 검증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제복을 입는 것이다. 제복은 익명으로 만드는 동시에 권위 있는 단체의 평판에 올라타게 한다. 복장을 공짜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수요가 넘치는 곳으로 가야 내 가치가 치솟기에 내가 가야 할 곳은 당연히 임대주택이 많은 동네였다. 이윽고 당도한 낯선 동네를 살피며 걸었다. 고개를 들어 올려 찬찬히 살피자 허름한 상가에 위치한 봉사단체가 눈에 들어왔다. 기부금이 적은지 베이비붐 시대에 지어졌을 법한 낡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지구는 따뜻해지고 사람들 심장은 차가워졌다. 들어가는 걸음은 당당했지만 출입문을 열자마자 자세를 고쳐 머리를 긁적이며 사무실 주위를 둘러봤다. 인상 좋은 아주머니 둘이 과일을 먹으며 토끼 눈으로 날 쳐다봤다. 쭈뼛하는 태도를 유지한 채 독거노인과 아동을 돕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이라는 말 한마디에 기립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아줌마들이 아이돌 팬처럼 날 중심으로 빙 둘러 소리질렀다. 오랜만에 받는 환대였다. 극성 팬들이 내준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도 안 난다. 고개만 끄덕이며 기계적으로 반응했다.
시간이 지나자 내 앞에 형광색과 진한 오렌지색이 섞인 조끼와 티셔츠, 모자가 놓여 있었다. 요즘은 젊은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적다나. 그럼 이번 주말에 뵙겠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빠져나왔다. 이제 이곳은 체르노빌처럼 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곳이 됐다. 한번 본 AV처럼 지도를 휴지통에서 지우고 다시 거들떠 볼 일도 없었다. 나도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는 있는 사람이다. 무료급식은 영 입에 안 맞았다. 형광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조끼, 파스텔톤 티셔츠, 야구모자는 내 철갑 수트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웃음을 더하는 것이다. 이 조합이 어우러지면 타율 5할을 넘기는 슈퍼 4번 타자가 된다. 선의를 다루는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제네바 합의는 전쟁이 아니어도 잘 지켜질 것이다. 난 식당의 재고를 처리해주면서 도덕적 만족감도 채워주는 선의의 천사였다. 십자가, 적신월,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에 언론 표시를 온몸에 훈장처럼 두르고 전쟁터를 누비는 천사. 날 공격하는 사람은 반인도주의적 행위로 헤이그 국제재판소에 올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냉소적이어도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쯤은 안다. 광기와 야만의 시대를 지나 인간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크고 강해졌다.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인류 보편의 가치로 자리 잡았고 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속자였다. 나부터 설득시킨 후 적절한 복장과 건강한 웃음을 짜내며 식당에 들어갔다. 한적한 시간보다는 일부러 손님들이 많은 시간을 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날 매몰차게 쫓아내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였다. 안녕하세요. SFSL입니다. 대학 신입생의 패기를 장착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했고 사람들 시선은 모두 날 향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물었다. 예? S모? 그게 뭔데요? SFSL Sharing Food, Sharing Life 음식을 나누어 생명을 구하는 단체죠. 남은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굶어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시겠습니까? 난 두 손바닥을 보이는 큰 제스처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과 손님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자고로 뭔가를 얻을 때는 양자택일로 묻는 게 가장 빠르다. 사장님은 손님 눈치를 쓱 보더니 그런 좋은 의미면 당연히 참여해야죠 라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고 난 더 큰 목소리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간단한 서약서 양식의 사인을 요청한 다음 식전빵을 입에 물고 나왔다. 솔직히 시행착오 정도는 예상했지만 방문하는 식당의 절반이 흔쾌히 수락했다.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식당 사장들은 죄지은 표정으로 온갖 미안함을 뿜어내며 거절했다. 부탁은 당당했고 거절은 공손했다. 유기농 재료를 취급하는 식당은 여러 번 시도했다. 간혹 기부에 대해 냉소주의적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믿을 수 없다나? 난 오히려 속고만 살아온 그들의 과거가 눈에 보여 안타까웠다. 난 과거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도 볼 수 있었다. 냉소주의의 끝에는 처량한 실패만 있다는 것을. 그런 식당에는 노숙자들이 모이는 여러 곳에 오후 12시에서 3시,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방문하면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고 몰래 써붙였다. 술과 담배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이면 한동안 성난 노숙자들에 둘러싸여 당황하는 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냉소주의 식당이 배달까지 하면 있는 돈을 다 털어 똑같은 메뉴를 두 개 시키고 사이드 메뉴로 유기농 주스와 샐러드도 시켰다. 5분 뒤 1인분을 더 시켰다.
음식이 모두 도착하는 즉시 햇살 가득한 벤치에 손수건을 깔고 들꽃을 꺾어 가지런히 놓은 후 정성껏 사진을 찍고 천천히 음미했다. 깨끗이 비워진 용기 사진을 찍고 후보정까지 완료한 후 1인분 주문 항목에 별 5개의 리뷰를 적으며 극찬했다. 저 혼자 먹을 건데 양이 너무 많은데요. 유기농 주스 샐러드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옆집 채식주의자 친구는 저보다 더 극찬 일색이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장사하셔도 괜찮아요? 저 웬만해서는 리뷰 안 남기는 사람입니다만 맛과 양 모두 대만족, 강력히 보증합니다. 별 다섯 개는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고 사장은 다시는 보지 못할 숫자였다. 유기농을 고집하는 까다로운 채식주의자들은 나처럼 별을 후하게 주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나도 한때 기분 좋아지는 풀을 사랑한 채식주의자였기도 했다.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만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별 한 개가 달린 요술봉을 휘두르며 사장을 두들겨 팼다. 복수의 외주화는 최소 비용으로 극대화하는 게 내 원칙이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냉소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SFSL은 성공적이었다. 난 때론 구호단체 노숙자 헤드헌터다. 전쟁터보다 어목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선의는 통한다는 마음에 뿌듯했다. 인류에는 잘 살아있었고 제네바 합의도 잘 작동하고 있었다.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미담 뉴스가 현실에서 펼쳐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건 환상적이었다. 그렇다고 인도주의 구호 대상이 나 혼자만이었던 건 아니다. 남은 음식들로 유기견들을 알뜰히 챙겼다. 영역이 없는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니 동질감도 느꼈다. 어느덧 주인 잃은 맹견들도 내가 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온순한 양이 돼버렸다. 내 입소리에 십수마리의 개들이 모여들었고 배고픈 개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날 올려다볼 때마다 영웅이 된 것만 같았다. 유기견들을 챙기는 일은 가벼운 숙제를 넘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다. 생명을 나누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보람찼고 어쩌다 보니 생명을 구하는 게 직업이 된 것만 같았다. 인심 좋은 사장들은 따로 자리를 내주며 식사를 챙겨줬는데 생명과 존엄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게 대를 이어 복이 전해질 거라고도 추켜세웠다. 뿌듯해하는 얼굴을 보며 밥값은 충분히 지불했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맞았다. 내가 주는 도덕적 우월감과 음식의 교환 가치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런 게 시장 가격이었고 내 눈앞에서 경제학 원론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환한 웃음을 보일 때면 보이지 않던 손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손해보는 느낌도 들었다. 그들은 종종 현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그런 곳에는 기부 영웅의 집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줬다. 축구구단의 엠블럼을 변형한 디자인이라 썩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사장들은 자규라도 받은 것처럼 명예롭게 생각했다. 기부 영웅의 집 스티커를 출입문 중앙에 붙이면 사장들은 선의에 만취한 얼굴이었다. 불필요한 재화의 재분배는 아주 훌륭한 캠페인이었다. 난 이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 주는 건 인도주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헤드헌팅사의 파트너가 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처세술이다. 대표가 다니는 교회에도 기웃거렸고 신앙을 증명하려고 24K 골드 십자가 목걸이도 샀다. 그걸로도 성에 앉혀서 가슴팍에 십자가 문신까지 했다. 자켓을 벗으면 셔츠 안에 십자가가 은연중 비치도록 말이다. 내 노력과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대표가 눈여겨봤고 비교적 빠른 승진도 하게 됐다. 처세술은 별거 아니다.
높은 사람 눈에 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조기 퇴직이지만 정치를 하면 임원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또 다른 비결은 언어를 이용하는 거였다. 하나라도 더 계약하기 위해 개발자의 사고를 연대 책임한다는 조항을 임의로 넣어 무너져버렸지만 그 수안은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 유일한 문제는 나보다 똑똑한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트너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동료는 보기 좋게 날 눌렀고 전리품으로 내가 감추고 싶은 부족함들을 챙겼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법제도 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이를테면 증거,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나와 맺어져 버렸다. 잠깐 회사 돈을 유용한 게 들킬 줄은 몰랐다.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고 단기 투자 수익만 얻으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다. 비무장 상태인 나와 달리 상대는 개전과 동시에 핵단추를 내보였다. 비대칭 전략 무기는 항전의 의지를 사치로 만들어버렸고 난 의미 없는 말폭탄만 던지는 걸로 만족해야만 했다. 증거들을 뺏긴 후 소각 처리하려고도 했다. 비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사적 제재, 일종의 복수를 하려고도 했지만 역시 나보다 똑똑해서인지 미리 대비를 했다. 내 부족함들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어 손쓸 틈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져 버렸다. 개 같은 세상에서 저 구름이 더 짙어지면 소빙하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재판을 받는 건 얼어 죽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일이기에 공소시효라는 소빙하기를 참고 견디며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무한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저 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오직 강한 태양이었고 난 그런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햇빛 비타민, 비타민 D였다. 너는 날 구름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지만 난 오히려 햇빛을 주겠다는 모종의 우월감이었다. 나의 SFSL 사장님처럼 도덕적 우월감이라도 챙기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었지만 말이다. 결국 나 또한 선이라는 최소한의 미네랄이 필요한 인간이었나 보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소하고 자잘한 감정들이 쌓여 생긴 괴 형태를 없애는 걸로 내 동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걸 두고 복수를 하는 건 죄질이 나쁘지 않나?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다.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집 밖으로 나가서 이겼던 과거를 떠올려서 말이다. 체스든 바둑이든 질 것 같으면 뒤집어 엎고 나오면 공식적으로는 지는 게 아니다. 숨어든 다음 다시 전열을 정비해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규칙에 매몰될 필요 없다. 불규칙적인 행보야말로 창조적 파괴로 이어져 새로운 혁신, 나아가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난 감옥 대신 거리를 선택한 것이다. 프롤로그. 일시적 주거 후퇴가 내 선택이었다. 그저 전략적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난 때론 노숙자, 때론 헤드헌터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노숙자다. 손에는 신문과 시사 잡지, 등 뒤에는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운 기타 케이스를 장착했다. 겨드랑이에는 낡은 텀블러를 끼워 넣어 누군가에게는 꾸밈에 관심 없는 환경보호 운동가, 가난한 기타리스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무해하고 안전한 착장이라고 하겠다. 물러날 곳 없는 내게도 품위 유지는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탄소 배출이 높은 소고기보다 닭을 좋아하니 환경보호 운동가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날 보며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원초적 두려움을 느낀다. 덕분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다. 심령사진처럼 흐릿하다.
네스호의 괴물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살아있고 동시에 죽어있다. 날 관찰하는 순간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며 유령처럼 도시를 방황했다. 난 사람과 유령의 중간 단계, 삶과 지옥의 경계에 걸쳐 있는 제3의 인간으로 견딜만한 지옥, 중첩 상태에서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사형수에게도 식물 인간에게도 내게도 삶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말이다. 돈은 마구 찍어낼 수 있지만 인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소명이었다. 나보다 똑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죽어가는 기업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었다. 제4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한다. 날 축축한 바닥으로 이끈 건 한 문장이었다. 계약서의 단 한 줄, 헤드헌팅사의 파트너가 될 꿈에 한창 부풀었던 난 그 바늘 같은 한 문장에 터져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금융권 IT 부서에 연결해 준 개발자가 일으킨 금융사고였는데 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보증한다는 계약서 한 줄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그 손해를 메꾸려고 잠깐 회사 자원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돼버렸다. 고학력자고 배울 만큼 배운 내 삶에서 소비한 잉크는 평균 이상이었다. 경제학 학위 수준 이상의 프랑스어, 두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게다가 본의 아니게 청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덕에 수업까지 구사할 수 있었으니까. 돌아가셔서 이젠 쓸모없지만 말이다. 아버지 말고 수어 말이다. 결국 계약서 한 줄을 채우는 잉크에 찔린 난 독화살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도심의 빌딩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앤드리스 워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그저께 휴대폰 충전기를 놔두고 간 것 같은데요. 가장 바쁜 시간에 줄 서 있는 손님을 비집고 들어가 카페 점원에게 말하면 점원은 손님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스태프 전용 룸에 들어가 휴대폰 충전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어떤 거죠? 저 흰색 충전기요.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쓰면 길거리의 모든 게 공유 대상이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눈을 찌르든 낭심을 쥐어뜯든 상대를 향해 바주카 포를 날리든 상관없다. 아무리 포장해도 아름다운 패배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낙선한 대통령 후보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난 싸움을 미뤘다. 승리를 위해. 큰 경기를 치른 경기장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흩날리니 행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배회하는 도시의 폐기물. 아니, 도시의 정령들. 동물과 고차원 언어로 교감하는 취한 사람들. 차가운 여자부터 몸에 화염을 달고 다니는 화많은 노인네들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거리에 나뒹굴었다. 난 이 거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적응하는 건 곧 지는 것이기에 바삐 움직였다. 다른 노숙자들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처음은 길 잃은 행성처럼 무작위로 걸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 작게는 원자핵을 둘러싼 전자처럼 나 역시 자연의 일부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 찾은 내 원자핵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기차역이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익명의 공간은 안전한 은신처였다. 통신비를 못 내서 전화기의 기능은 없는 휴대폰이지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라면 다르다. 기차역 안에서 여러 정보를 얻고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AV를 다운로드하기도 한다. 그 이외의 시간은 주로 걸었다. 덕분에 얻은 건 날렵한 몸과 체력이다. 가난,
도주, 추락의 끝에 아스팔트가 있다지만 난 남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아스팔트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 세상 모든 로드무비가 성장 이야기인 것처럼 내게 있어 길은 곧 성장을 의미했다. 메인스트림에서 잠시 인디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노숙자들처럼 아무데서나 잠들지 않는다. 잠자리를 구별하지 않는 순간 난 다른 노숙자들처럼 되니까. 미시적 관점을 버리고 멀리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홈리스보다 엔드리스 워커로 정의하겠다. 쉼 없이 뛰는 심장에 암이 없듯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을 테니까. 도심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누비며 돌아다니는 게 내 직업이라고 하겠다. 예상치 못한 성과는 덤이었다. 종종 술 취한 추객의 뒷주머니 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생존 수단이었다. 훔치는 게 아니다. 잔뜩 취한 사람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는 일종의 선불 요금제랄까? 길거리에 잠든 취객을 부축하며 요금을 먼저 취한 후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먼 곳으로 보낸다. 택시비가 조금 나오겠지만 차가운 길바닥은 아니니 나로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한 셈이다. 대한응급의료서비스 혹은 우회대리 귀가서비스라 하겠다. 비싼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와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었으니까. 카페에서는 쪽잠을 자기도 한다. 업무나 음악 작업에 시달린 사람의 모습으로 잠든 모습은 부끄럽지 않았다. 와이파이도 잘 잡히고 충전 콘센트도 잘 갖춰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였다. 카페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도 정말이지 재밌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로 듣는 거야말로 뉴스보다 빠른 정보통이지 않을까? 다단계 영업을 유혹하는 사람들, 바람난 남편과 주부의 이야기, 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몰래 주식을 사라는 속삭임들, 사실과 거짓이 마구 섞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흥미로웠다. 돈이 없어도 난 고객님이다. 근처 쓰레기통에 카페 로고가 박힌 테이크아웃 컵을 버리면 바로 줍는다. 이왕이면 어여쁜 여자가 마시고 버린 컵을 들고 주문 대기줄 사이로 재빨리 들어가면 나도 카페 고객이 된다.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지만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카페에서의 내 모습은 눈치 빠른 점원이 보기에는 분명 노숙자일 것이다. 립스틱 짙게 묻은 컵을 보고도 늘 또 오셨네요 라고 다정하게 묻는 어린 점원에게 내가 해줄 게 없어 미안했다. 새로 나온 저희 케이크인데 시식해 보시고 맛있 쓰시면 다음에 주문 부탁드려요. 친절한 점원에게 선한 표정과 감사 인사를 조용히 건넸다. 그런데 난 이미 시식용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여러 번 먹어본 적 있다. 분명 날 노숙자로 알아본 것임에 분명하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먹어볼게요. 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신선한 우유를 좋아하는 나이기에 다음엔 라떼를 주세요. 라고 속으로 말하고 웃었다. 영혼 없는 친절은 같은 자리에 기계를 앉혀도 흉내낼 수 있지만 점원에게는 나처럼 차갑고 시크한 사람조차도 녹여버리는 친절함이 있었다. 헤드헌터인 내 눈을 절대 속일 수는 없다. 친절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는 내 시선을 잡아끌어 부딪히고 말았다. 사고였다. 개연성 없이 느닷없이 치어버렸다.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으로 사랑은 담배 연기처럼 결코 숨길 수 없으니까 말이다. 사고 이후 붐비는 도심 카페는 낮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이 됐다. 고된 길거리 생활에서 느끼는 유일한 행복과 사랑의 시간이랄까? 열심히 일하는 점원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일과가 됐다.
사랑에는 세금이 없기에 열심히 사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참 고약한 게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돈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내 사랑에 세금은 없지만 소득도 없었다. 대체로 능력 없는 남자의 사랑은 비참하지만 난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다. 퇴근길 뒤를 몰래 밟았다. 집은 도심과 꽤 떨어진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집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먼발치에서도 형편을 대충 알 수 있어서 뭘 해야 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었다. 난 바로 구제시장으로 이동해 군복을 찾아 헤맸다. 이름도 모를 나라의 군복을 들추며 관심 있는 척 물었다. 군복은 자부심이 포함돼 있어 가격을 묻는 것도 부끄럽군요. 낮고 차분한 내 말에 군복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이라는 대답과 함께 환한 웃음이 되돌아왔다. 난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다. 그런데 어쩌죠? 가진 현금이 다음에 와야 하나? 희생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죠. 어느 나라가 됐든. 주인은 이미 군복을 담으며 말하고 있었다. 숭고한 애국심을 흥정하는 몹시 못난 놈이 될 뻔했군요. 이 녀석이 드디어 두 번째 주인을 찾은 거죠. 군화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으로는 온 무더기 속에 잠든 다른 나라 군복만 살 수 있었지만 걱정은 없었다. 다른 비밀 특수부대라고 둘러대면 모를 게 분명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악성 재고를 처리했던 것 같다. 서로 손해보지 않는 거래였다. 근처 화장실에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마트로 가 생필품을 가득 담았다. 카트 가득 담은 쇼핑은 오랜만에 즐기는 스포츠 같았다. 식료품과 학용품,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우유와 우유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분유까지 모조리 담았다. 돈은 없지만 걱정은 안 했다. 계산대 앞에서 서성이다. 인상 좋은 할머니가 오면 재빨리 앞에 서면 그만이다. 삑삑 바코드가 찍히고 숫자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마지막 삑 소리와 함께 캐셔가 날 쳐다보면 연습한 대사를 내뱉었다.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장착하고 손은 춤추듯 주머니를 훑고 다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 저런. 지갑을 부대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더 찾아볼게요. 아이들 간식 사서 들어간다는 게. 나라보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힘든 일이네요. 하하. 짧은 상황 설명을 또박또박 마치고 애써 어색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미소를 보내자 할머니가 날 보며 말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천천히 하세요. 이 늙은이에게 남는 게 시간뿐이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난 다시 짧은 미소를 던지고 더 화려한 몸짓으로 온 주머니와 신발 속 비상금까지 뒤졌다. 점원은 한 발짝 물러서 팔짱 끼고 TV로 전쟁 구경하듯 날 무표정하게 쳐다봤는데 마트에서 가장 당황한 건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급기야 분유를 보더니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젊은이? 나도 애를 넷이나 낳은 엄마예요. 손주는 10명이 넘지요. 할머니는 천사 같은 미소를 보내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장담하건대 산타는 분명 할머니였을 것이다. 이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찾아보죠. 할머니는 더 못 기다리겠다는 얼굴로 혼내듯 입을 열었다. 아니, 나라 지키는 일인데 이 정도는 기꺼이 돕는 게 늙은이 보람이니 당장 비켜서세요. 당장 쓱. 할머니가 손자를 겁줄 때처럼 단호한 얼굴로 혼내며 등을 찰싹 때렸다. 아,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내 등을 떠미는 할머니 손길에 마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전쟁을 끝내는 건 일방의 승리가 아니라 여성의 높은 감수성이었다. 할머니는 만족감을 채우고 난 할머니를 통해 배를 채우고 은혜도 갚을 수 있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난 손가락이 빨갛게 될 만큼 무거운 생필품들을 들고 점원집 앞으로 갔다. 내가 먹을 우유와 분유는 빼고 아까 산 학용품을 꺼내 메모를 남겼다. 세상 온도를 1도 높게 산타 할머니 협회가 근로자를 응원합니다.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자고로 선물은 받는 사람이 부담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지나치면 뇌물이 된다. 난 배를 누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노숙의 가장 힘든 점은 당연하게도 잠자리였다. 몸을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없다는 건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다. 얼추 자세가 잡히면 쪼그린 상태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는 화장실에서도 변기 커버를 내리고 잘 수 있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쇼트 슬리퍼라는 점이다. 서너 시간만 자도 거뜬하다. 잠은 죽어서 실컷 자도 된다는 게 내 신조다. 깨어있는 밤에는 자는 시간보다 더 걸어서 마트로 향했다. 밤새 걸어 도착한 대형마트 출입문이 열리면 가장 사람이 적은 가구 코너 근처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귀와 코에 휴지 조각을 박아넣고 짧은 잠을 잔다. 용변 소리에는 익숙해지지만 냄새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걸 보면 난 아직 완벽한 노숙자는 아니다. 물건을 사지 않기에 어색한 미소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하는 걸 제외하면 마트는 최적의 장소였다. 어울리지도 않는 순수한 표정을 짓는 게 고역이었지만 말이다. 새끼들아, 나 도둑 아니고 노숙자야. 잠만 잤어. 라고 말하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완벽한 노숙자는 아니니까. 외곽의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빠른 걸음으로 4-5시간 정도를 걸어야 했다. 고급차 브랜드는 외곽에 자동차를 전시했고 난 그 앞을 지나치며 공소시효가 끝난 후 멋진 차를 타겠다는 꿈을 꿨다. 배고픔에 몸서리칠 때는 미래를 허겁지겁 집어먹어야 허기를 참을 수 있었다. 마트 근처에는 빈 땅을 놀리기 싫은지 큰 옥수수밭이 장관이었는데 크고 화려한 마트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그을음이 있는 큰 주택도 빽빽한 나무숲도 눈에 띄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외곽의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어느 날 묵은대를 벗겨내기 위해 오래 씻어야 한다는 막막함에 힘없이 걷던 중 공사장에 굴러다니는 절단기, 라카, 투명 테이프, 공업용 덕 테이프가 눈에 띄었다. 순간 눈이 번뜩였다. 라카와 자전거 조합이면 나쁘지 않다. 절단기로 자전거를 가져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덧칠하면 된다. 더구나 자전거는 공유 경제의 대표 재화다. 주인이 방임한 자전거는 내가 데려와 듬뿍 사랑을 줄 생각이었다. 물건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주인의 자격이 없고 자전거는 달려야 하니까. 유심히 지켜보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결박된 자전거를 가져와 라카를 마구 흔들었다. 녹슨 부분은 테이프를 붙이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구슬 소리와 함께 라카를 뿌렸다. 그래피티 같은 예술을 생각했지만 색깔을 섞어보니 내 미적 감각은 형편없었다. 그래도 기능만 작동하면 충분하다. 머리를 쓰면 길거리의 모든 건 공유할 수 있다. 그저 일시적인 소유권 이동 조치일 뿐이다. 내 절단기와 라카는 뒷골목 쓰레기 컨테이너 뒤에 숨겼다. 거기가 나만 아는 창고였다. 요란한 자전거 덕분에 마트까지의 거리는 2시간으로 단축됐다. 길거리는 만들고자 하면 뭐든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었다. 홈리스라고 해서 홈리스가 되라는 법은 없다. 여느 때처럼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청소부가 뭐라 웅얼거려 이곳은 이제 올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계속 뭐라고 웅얼거리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일부러 작고 연약한 목소리로 날 끌어당기는 건가?
낮게 속삭이는 육감적인 목소리는 엄연한 유혹이었다. 끈적한 촉수로 날 포획해 이용하려는 건가? 궁금증이 다 풀리기도 전에 그녀 얼굴 앞으로 가까이 한 후 되물었다. 네? 귀마개라도 끼고 주무세요. 아차, 내가 노숙자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쭈뼛거리는 손 위에 과자도 들려 있었다. 배고픔에 상할 자존심도 없어 덤덤이 호의를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과 옷깃을 다듬었는데 유심히 살펴봐도 노숙자라고 쓰여 있지는 않았다. 냄새를 확인하고 옷차림을 봐도 그렇고, 아, 덥수룩하게 보이는 긴 머리였다. 뭐, 그럴만도 했다. 환경운동가, 아티스트? 아니면 노숙자다. 몇 번 마주치자 우리는 눈인사하는 사이가 됐다. 바닥 생활에서의 첫 친구였다. 언젠가 하루는 또 날 부르더니 화장실 맨 끝에서 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용 비품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다른 화장실 칸에 비해서 넓었고 특히 변기가 없다는 게 좋았다. 그렇게 변기가 없는 작은 창고에서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난 따로 보답할 게 없었다. 20대 중반쯤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보통 청소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작고 깡마른 여자에게서 풍기는 포근한 모습이 대조를 이뤘다. 마트가 집처럼 편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눈에 띈 건 관리를 받지 않는 마트 주변의 옥수수밭과 많은 정원수였다.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쓰는 마트 경영진들에게는 지출 내역으로만 보였을 테니까. 시들어가는 꽃나무를 매만지며 안타까워하는 그녀에게 비료와 물을 섞어서 주라고 조언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꼭 사랑한다고 해줘요. 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비료포대 하나 들지도 못할 것 같은 본인 스스로 챙기라는 의미였지만 알아들었는지는 확신이 없었다. 여자가 대답 대신 웃으며 물었다. 악기 연주하시나 봐요. 수거함에서 준 기타 케이스를 보고 하는 말인 걸 안다. 사정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면 선을 넘는 행위로 여자는 고마움과 불쾌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세상을 열정보다 냉정으로 살아온 탓에 급속도로 차가워진 난 차오르는 냉기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아, 네. 고개 숙이자 보인 여자의 깨진 휴대폰 액정은 내 휴대폰 액정과 꼭 닮았다. 급냉한 마음이 순식간에 녹는 순간이었다. 나처럼 여유가 없어서 액정을 못 고친 걸까? 깨진 액정 화면을 보며 동질감을 느꼈다. 한 입 베어문 사과는 벌레 먹고 조금 썩었다. 우리 자주 봐요. 방금 차가웠던 태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최대한 밝고 따뜻한 조명을 켠 얼굴로 말했다. 거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음식 조달이었는데 노숙자들 사이에 끼기 싫어 주로 무료 급식소의 마지막 시간을 노렸다. 남은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뇌세포가 측은지심으로 가득 채워진 자원봉사자는 내 손에 돈 몇 푼 들려주며 돌려보냈다. 그럴 때면 못 이기는 척 시선을 내리깔고 뒤돌아 몸을 숨길 수 있는 모퉁이로 빠져들었다. 아쉬운 건 여전한 주머니 사정이었다. 측은지심의 환율은 고작 스타벅스 커피 반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길거리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위생관리와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하고 깨끗한 노숙자로 버텨야만 한다. 병든 노숙자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한다. 노숙자의 죽음은 비둘기 무게처럼 가벼워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죽기는 싫었다.
비타민C는 무료 급식만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대항해 시대의 선원처럼 몇 개월을 배 위에서만 생활하지도 않으니 걱정 없다. 비타민D 합성을 위해서는 더 넓은 피부 면적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된다. 하지만 오메가3를 챙겨 먹기란 어려웠다. 어디서 생선을 구할 것인가 고민하는 찰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인부들이 보였다. 난 그들을 보자 탁 무릎을 쳤다. 아주 빠른 시간 동안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체크했고 머리에는 이내 온이라는 낱말과 알람이 울렸다. 정상 궤도에 올랐으니 안전벨트를 풀고 이동해도 좋다는 비행기의 알림음 같은 소리였다. 그럴듯한 계획들을 검토하며 빠르게 제쳐나갔고 그 끝에 도착하자 우승 트로피를 든 올해의 MVP 선수처럼 당당한 내가 서 있었다. 음식을 나누어 생명을 구합시다. 개인을 지우고 검증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제복을 입는 것이다. 제복은 익명으로 만드는 동시에 권위 있는 단체의 평판에 올라타게 한다. 복장을 공짜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수요가 넘치는 곳으로 가야 내 가치가 치솟기에 내가 가야 할 곳은 당연히 임대주택이 많은 동네였다. 이윽고 당도한 낯선 동네를 살피며 걸었다. 고개를 들어 올려 찬찬히 살피자 허름한 상가에 위치한 봉사단체가 눈에 들어왔다. 기부금이 적은지 베이비붐 시대에 지어졌을 법한 낡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지구는 따뜻해지고 사람들 심장은 차가워졌다. 들어가는 걸음은 당당했지만 출입문을 열자마자 자세를 고쳐 머리를 긁적이며 사무실 주위를 둘러봤다. 인상 좋은 아주머니 둘이 과일을 먹으며 토끼 눈으로 날 쳐다봤다. 쭈뼛하는 태도를 유지한 채 독거노인과 아동을 돕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이라는 말 한마디에 기립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아줌마들이 아이돌 팬처럼 날 중심으로 빙 둘러 소리질렀다. 오랜만에 받는 환대였다. 극성 팬들이 내준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도 안 난다. 고개만 끄덕이며 기계적으로 반응했다. 시간이 지나자 내 앞에 형광색과 진한 오렌지색이 섞인 조끼와 티셔츠, 모자가 놓여 있었다. 요즘은 젊은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적다나. 그럼 이번 주말에 뵙겠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빠져나왔다. 이제 이곳은 체르노빌처럼 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곳이 됐다. 한 번 본 AV처럼 지도를 휴지통에서 지우고 다시 거들떠 볼 일도 없었다. 나도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는 있는 사람이다. 무료급식은 영 입에 안 맞았다. 형광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조끼, 파스텔톤 티셔츠, 야구모자는 내 철갑 수트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웃음을 더하는 것이다. 이 조합이 어우러지면 타율 5할을 넘기는 슈퍼 4번 타자가 된다. 선의를 다루는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제네바 합의는 전쟁이 아니어도 잘 지켜질 것이다. 난 식당의 재고를 처리해주면서 도덕적 만족감도 채워주는 선의의 천사였다. 십자가, 적신월,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에 언론 표시를 온몸에 훈장처럼 두르고 전쟁터를 누비는 천사. 날 공격하는 사람은 반인도주의적 행위로 헤이그 국제재판소에 올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냉소적이어도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쯤은 안다. 광기와 야만의 시대를 지나 인간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크고 강해졌다.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인류 보편의 가치로 자리 잡았고 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속자였다.
나부터 설득시킨 후 적절한 복장과 건강한 웃음을 짜내며 식당에 들어갔다. 한적한 시간보다는 일부러 손님들이 많은 시간을 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날 매몰차게 쫓아내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였다. 안녕하세요. SFSL입니다. 대학 신입생의 패기를 장착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했고 사람들 시선은 모두 날 향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물었다. 예? S모? 그게 뭔데요? SFSL. Sharing Food, Saving Life. 음식을 나눠 생명을 구하는 단체죠. 남은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굶어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시겠습니까? 난 두 손바닥을 보이는 큰 제스처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과 손님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자고로 뭔가를 얻을 때는 양자택일로 묻는 게 가장 빠르다. 사장님은 손님 눈치를 쓱 보더니 그런 좋은 의미면 당연히 참여해야죠 라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고 난 더 큰 목소리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간단한 서약서 양식의 사인을 요청한 다음 식전빵을 입에 물고 나왔다. 솔직히 시행착오 정도는 예상했지만 방문하는 식당의 절반이 흔쾌히 수락했다.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식당 사장들은 죄지은 표정으로 온갖 미안함을 뿜어내며 거절했다. 부탁은 당당했고 거절은 공손했다. 유기농 재료를 취급하는 식당은 여러 번 시도했다. 간혹 기부에 대해 냉소주의적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믿을 수 없다나? 난 오히려 속고만 살아온 그들의 과거가 눈에 보여 안타까웠다. 난 과거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도 볼 수 있었다. 냉소주의의 끝에는 처량한 실패만 있다는 것을. 그런 식당에는 노숙자들이 모이는 여러 곳에 오후 12시에서 3시,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방문하면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고 몰래 써붙였다. 술과 담배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이면 한동안 성난 노숙자들에 둘러싸여 당황하는 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냉소주의 식당이 배달까지 하면 있는 돈을 다 털어 똑같은 메뉴를 두 개 시키고 사이드 메뉴로 유기농 주스와 샐러드도 시켰다. 5분 뒤 1인분을 더 시켰다. 음식이 모두 도착하는 즉시 햇살 가득한 벤치에 손수건을 깔고 들꽃을 꺾어 가지런히 놓은 후 정성껏 사진을 찍고 천천히 음미했다. 깨끗이 비워진 용기 사진을 찍고 후보정까지 완료한 후 1인분 주문 항목에 별 5개의 리뷰를 적으며 극찬했다. 저 혼자 먹을 건데 양이 너무 많은데요. 유기농 주스 샐러드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옆집 채식주의자 친구는 저보다 더 극찬 일색이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장사하셔도 괜찮아요? 저 웬만해서는 리뷰 안 남기는 사람입니다만 맛과 양 모두 대만족, 강력히 보증합니다. 별 다섯 개는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고 사장은 다시는 보지 못할 숫자였다. 유기농을 고집하는 까다로운 채식주의자들은 나처럼 별을 후하게 주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나도 한때 기분 좋아지는 풀을 사랑한 채식주의자였기도 했다.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만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별 한 개가 달린 요술봉을 휘두르며 사장을 두들겨 팼다. 복수의 외주화는 최소 비용으로 극대화하는 게 내 원칙이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냉소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SFSL은 성공적이었다. 난 때론 구호단체 노숙자 헤드헌터다. 전쟁터보다 어목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선의는 통한다는 마음에 뿌듯했다. 인류에는 잘 살아있었고 제네바 합의도 잘 작동하고 있었다.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미담 뉴스가 현실에서 펼쳐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건 환상적이었다. 그렇다고 인도주의 구호 대상이 나 혼자만이었던 건 아니다. 남은 음식들로 유기견들을 알뜰히 챙겼다. 영역이 없는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니 동질감도 느꼈다. 어느덧 주인 잃은 맹견들도 내가 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온순한 양이 돼버렸다. 내 입소리에 십수 마리의 개들이 모여들었고 배고픈 개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날 올려다볼 때마다 영웅이 된 것만 같았다. 유기견들을 챙기는 일은 가벼운 숙제를 넘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다. 생명을 나누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보람찼고 어쩌다 보니 생명을 구하는 게 직업이 된 것만 같았다. 인심 좋은 사장들은 따로 자리를 내주며 식사를 챙겨줬는데 생명과 존엄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게 대를 이어 복이 전해질 거라고도 축혀 세웠다. 뿌듯해하는 얼굴을 보며 밥값은 충분히 지불했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맞았다. 내가 주는 도덕적 우월감과 음식의 교환 가치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런 게 시장 가격이었고 내 눈앞에서 경제학 원론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환한 웃음을 보일 때면 보이지 않던 손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손해보는 느낌도 들었다. 그들은 종종 현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그런 곳에는 기부 영웅의 집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줬다. 축구구단의 엠블럼을 변형한 디자인이라 썩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사장들은 자규라도 받은 것처럼 명예롭게 생각했다. 기부 영웅의 집 스티커를 출입문 중앙에 붙이면 사장들은 선의에 만취한 얼굴이었다. 불필요한 재화의 재분배는 아주 훌륭한 캠페인이었다. 난 이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 주는 건 인도주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헤드헌팅사의 파트너가 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처세술이다. 대표가 다니는 교회에도 기웃거렸고 신앙을 증명하려고 24K 골드 십자가 목걸이도 샀다. 그걸로도 성에 앉혀서 가슴팍에 십자가 문신까지 했다. 자켓을 벗으면 셔츠 안에 십자가가 은연중 비치도록 말이다. 내 노력과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대표가 눈여겨봤고 비교적 빠른 승진도 하게 됐다. 처세술은 별거 아니다. 높은 사람 눈에 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조기 퇴직이지만 정치를 하면 임원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또 다른 비결은 언어를 이용하는 거였다. 하나라도 더 계약하기 위해 개발자의 사고를 연대 책임한다는 조항을 임의로 넣어 무너져버렸지만 그 수안은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 유일한 문제는 나보다 똑똑한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트너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동료는 보기 좋게 날 눌렀고 전리품으로 내가 감추고 싶은 부족함들을 챙겼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법제도 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이를테면 증거,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나와 맺어져 버렸다. 잠깐 회사 돈을 유용한 게 들킬 줄은 몰랐다.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고 단기 투자 수익만 얻으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다. 비무장 상태인 나와 달리 상대는 개전과 동시에 핵단추를 내보였다. 비대칭 전략 무기는 항전의 의지를 사치로 만들어버렸고 난 의미 없는 말폭탄만 던지는 걸로 만족해야만 했다. 증거들을 뺏긴 후 소각 처리하려고도 했다. 비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사적 제재, 일종의 복수를 하려고도 했지만 역시 나보다 똑똑해서인지 미리 대비를 했다. 내 부족함들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어 손쓸 틈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져 버렸다. 개 같은 세상에서 저 구름이 더 짙어지면 소빙하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재판을 받는 건 얼어 죽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일이기에 공소시효라는 소빙하기를 참고 견디며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무한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저 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오직 강한 태양이었고 난 그런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햇빛 비타민 D였다. 너는 날 구름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지만 난 오히려 햇빛을 주겠다는 모종의 우월감이었다. 나의 SFSL 사장님처럼 도덕적 우월감이라도 챙기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었지만 말이다. 결국 나 또한 선이라는 최소한의 미네랄이 필요한 인간이었나 보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소하고 자잘한 감정들이 쌓여 생긴 괴 형태를 없애는 걸로 내 동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걸 두고 복수를 하는 건 죄질이 나쁘지 않나?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다.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집 밖으로 나가서 이겼던 과거를 떠올려서 말이다. 체스든 바둑이든 질 것 같으면 뒤집어 엎고 나오면 공식적으로는 지는 게 아니다. 숨어든 다음 다시 전열을 정비해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규칙에 매몰될 필요 없다. 불규칙적인 행보야말로 창조적 파괴로 이어져 새로운 혁신, 나아가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난 감옥 대신 거리를 선택한 것이다. 잘나가던 헤드헌터의 일시적 추거 후퇴. 때론 노숙자, 때론 헤드헌터.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노숙자, 나의 이야기. 지금까지 케이시 작가님의 대지와의 키스였습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